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2월 2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올 제주로 펼쳐졌던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가 왔는데요. 자, 오늘 금요 경마는 총 13개 경주로 펼쳐졌고, 오늘 토요 경마는 과천 경마가 11개, 제주 경마가 5개, 이렇게 펼쳐집니다. 뭐, 오랜만에 한 30분 간격으로 펼쳐져서 그런지 상당히 여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 조철 스타일로 한방 때려냈죠. 9경주의 입금 승부였습니다. 5번마 믿음의 별 달러박스, 제가 노리는 달러박스 하나 있다 그랬죠. 현장에서는 4번마 흥국강타, 뭐 7번마 전국여왕, 이런 마필들이 많이 팔렸죠. 1번마 찬란한 별도 나중에는 대가리로 팔리면서. 자, 조철의 달러박스 멋지게 갖다 꽂았습니다. 5번마 믿음의 별, 조철의 믿음대로. 5번마 믿음의 별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달러박스 대가리도 중요했지만 A급 승부 한 방으로 붙여먹었던 마필이 중요한 거죠. 바로 아나짜리 8번마 청록비상이었습니다. 5번 8번 8번 5번 쌍승식이 좀 뒤집혀가지고 요만큼 뒤집혔어요. 52.9배 뭐 복승식도 17배였죠. 16.9배짜리 A급 승부로 여러분들께 한방 시원하게 지져드렸습니다. 3복승으로 4번 흥국강타가 3복승이 21.5배가 나왔는데요. 야, 9경주 상한가를 한방 때려 먹은 거는 좋은데, 야, 이거 오늘 1, 3착 메인 승부 2개. 이거 대가리 쥐납니다. 야, 7경주 메인 승부 A급. 1번마 개가천선을 놓고 때렸는데, 1번 개가천선이 3착을 하면서 1, 3착이었고, 두 번째 메인 승부였죠. 11경주. 이게 또 2, 3착입니다. 2, 3착. 5번 탐나보물 대가리다. 4번마 불빛 영웅이 대가리 팔리지만 달러박스 하나 노리는 놈이 있다. 야, 5번마 탐나보물도 제대로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5번, 4번. 한 10배 남짓되는 거 메인 한 방짜리가 또 박성광의 8번마 9억 불이 와서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오늘 5번, 8번 맞고냐 아마 서너 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야, 이것도 13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 이것도 1, 3착이에요. 인기 대가리 6번마 동부만세를 그냥 놓고 때렸으면 19배짜리 맞는 건데, 4번마 반지여왕의 9번마 제주청풍 4번, 9번 한 18배 되는 거였죠. 야, 그것도 1, 3착. 3복승만 한 13배 걸리고 말았는데, 야, 요 메인 승부 1, 3착 두 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9경주 A급 상한가 한방 때렸고, 오늘 앞전 경주에는 3경주에, 뭐, 대길이지만 단통이었죠. 2번, 6번, 6번, 2번. 강남제일의 역대 명성, 대길이 단통. 거기에 바로 다음 제주 4경주에 3번마 녹색비상에 1번마 태산경 7.9배짜리 뭐 짭짤한 배당 나왔었고, 12경주에 이것도 주력 한 방에 꽂았어야 되는데 아쉽게 주력 한 방이 1, 3착이고 받치기로 또 들어옵니다. 6번, 8번, 8번, 6번. 금빛시대 천재호였죠. 6번마, 8번, 6번. 8.6배, 4.6배. 3복승은 7.2배. 야, 이거 뭐 상한가 한 방을 때리고도 뭐 우리 화장실 갔다 와서 속된 말로 똥 싸고 뭐안 닦은 것처럼 찌부둥하게 끝났던 하루였습니다. 뭐 하나만 좀더 걸렸어도 되는데, 야, 그 메인 승부가 그렇게 일삼창으로 두 개가 다 날라갑니까? 좀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암튼 뭐 조철 스타일로 시원하게 한방 때려낸 걸로 그냥 위안을 갖자고요. 오늘 토요 경마
먹을 거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바람 잡는 게 아니고 자 오늘 토요 경마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금요 경마에서 상한가 한 개밖에 못 때렸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묵직한 걸로 여러분들께 한 구라씩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578 11 제주교차는 2경주와 4경주고요 자 메인승부가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메인승부입니다. 오전장에 조금 서두르셔야 되겠는데 자 2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2경주 스타트 해가지고 2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2경주 8경주 11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때리고 제주교차는 2경주하고 4경주인데요 예, 오늘 제주교차 상한가 한방 한 개밖에 못 때렸는데 예, 내일 아쉬운 것도 토요경마에서 한방 또 때려 먹겠습니다. 자 2경주와 4경주인데 예, 그 중에 4경주 예,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예, 오늘 금요경마에 조금 아쉬웠던 거 토요경마에서 한번 시원시원하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유튜브 조철스타일 예,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알람까지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가서 한구라 때릴 승부처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오늘 2경주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오늘 이게 2경주가 이게 2경주인데요 에. 자 초보 홈런 한방 때리자 요놈이 상한가다 자 요거 2경주가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뒤에 달러 박스가 없죠. 자 최범현이가 기승을 한 6번마 제1주의 꿈인데 에, 데뷔전에서 4착입니다 멀러기수가 타고 4착인데 자 6번마 질주의 꿈 7600만원짜리 아치아치아치 새끼인데 모마가 이게 스마트 비건이라고 여러분들 부산 말 중에 잘 아시는 말 있죠. 돌아온 포경선 대상 경주 몇 개 먹었죠. 요즘에는 조금 얼레벌레한데 돌아온 포경선 같이 형제맙니다. 뭐 7600만원짜리 아치아치아치 새끼인데 자 6번마 질주의 꿈 데뷔전에서 멀러기수가 앞선 경기하는데 주춤거렸어요 초반에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마 필요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슈퍼파크 조자료기수 같은 요 2번마 슈퍼파크 정도가 좀 빨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최범현 기수가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앞선에 빨리 갖다 붙일 것으로 봅니다. 자 6번마 질주의 꿈 대가리다 자 6번마 질주의 꿈은 대가리인데 자 문제는 이게 후차권이 중구 난방으로 팔립니다. 2번마 슈퍼파크부터 해가지고 에, 4번마 캡틴 브라보 7번 레이크스타 8번 발레리나 9번 아라리오 10번 글로벌 왕자까지 한 6마리가 팔리는데요 자 여기서 4마리를 꺾어내면 상한가 되겠죠.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6번마 질주의 꿈이 어차피 대가리가 팔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자 이번 경주 인키마필드를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돈질하게 좋아하시는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구라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자 이번 2경주를 찍어먹기 승부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벤싼드 승부로 한방 가는데 자 불안하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 네 마리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 이 중에는 아마 현장에서 제가 볼 때 대끼리까지 바람이 불 것 같은 마필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질 않는데 이 마필이 대끼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요 마필을 현장에서 아예 걷어낼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중 체크도 좀 보고, 체중 체크에 따라서 완전히 꺾어낼 수도 있고, 받침만 갈 수도 있는 마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6번마 질주의 꿈 놓고 적중은 필연이다. 적중은 무조건 나왔는데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으면 상한가 가는 거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초구 승부지만 초구에 홈런 한방 때리려고 조철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자, 초구 홈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요거 6번마 질주의 꿈. 자, 요놈을 놓고 시원하게 한방 꽂아 먹는다. 아,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거 오경주가, 잠시만요. CG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이경주하고 비스꾸레합니다. 이경주하고 비스꾸레한데. 자, 과천 오경주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국산 오군의 1300. 연령 오픈입니다. 자, 바로 김영근이가 기승하는 4번마 PK1인데요. 외곽 게이트에는 10번마 록 라인, 하만식이. 거기에 이혁이가 기승을 한 11번마 글로벌 썬더. 자, 외곽에 두 마리가 강하게 옆에서 압박을 가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래도 김영근이가 누굽니까? 이거 뭐 선행 주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안쪽 게이트 이점에 선행 기지고 나가는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A급 승부. 자, 4번마 PK힐 대가리 왔다. 뭐 현장에서 뭐 경합을 하고 선행 못 받고 어쩌고 저쩌고 바람이 불어도, 자, 4번마 PK힐은 대가리다. 자, 요거 대가리인데,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하고 비스꾸리하게,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꺾어 들어가는 조철의 주특기, 찍어먹기, 승부처로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위너블루. 아니, 이거 백판짜리 2번마 베티나. 자, 요것도 어부지리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300m 경주거리고요. 자, 김덕현이의 8번마 함양산삼. 감량 이점 있죠. 자, 그 다음에 취입력 보일 수 있는 9번마 스펙터 퀸. 앞선 전개할 10번 롱라인, 11번 글로벌 썬더. 자, 요거 한 6마리 정도, 6, 7마리 정도가 또 후차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뭐, 다 좋아요. 뭐, 너도 팔리고, 나도 팔리고. 그거는 니네들 얘기고, 자, 우리는 또 꺾고 갈 놈들 싹 꺾고 가면서, 4번마 PK1 대가리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마. 자, 그 중에, 우리,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또 서비스 팁을 하나 드리면, 아마 2역 기수의 11번마 글로벌 썬더가 직전 경주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승군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 마필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조철은, 자, 이 마필이 얼마나 팔릴까요? 뭐 대끼리 준대끼리 갈것 같은데. 직전 경주 마냥 편하게 앞선 전개도 그림이 안 나오고 외곽이죠. 거기에 승군전 맞아서 상대도 좀 세고, 더군다나 1000m하고 1300m하고는 또 다르죠. 거기에 외곽 게이트고. 자, 2역 기수 조철이 좀 좋아하는 기수긴 하지만 11번마 글로벌 썬더. 자, 불안한 인기 마필로 먼저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4번마 PK1 놓고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 제대로 황근혁도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자, 7경주 혼전입니다. 자, 요거 7경주가 혼전인데, 이번 경주 어떤 놈이 현장에서 대가리 팔릴까요? 국산 4군 1300.
자, 1번마 우대령 직전 경기 우리 한구라 때려 먹었죠. 5번마 선 오브 썬더. 김덕현이의 7번마 금로열. 김동재 10번마 제마특급. 이여기의 11번마 라온 한니발.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로 팔립니다. 이 중에 대가리 하나 있어요. 이 중에 대가리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요. 뭐가 대가리 팔려? 7번마 금로열이 팔립니다. 금로열. 덕현이가 뭐 차분하게 요즘 잘 타죠. 신인 기수치고 차분하게 잘 타는데, 최근 감량 이점으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꼬마 기수인데, 자 이번에 우창구 마방에서 또한번 덕현이 태어났는데 직전 대비 4kg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경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와도 후착이고 현장에서 이거 뒤로 파칙이나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덕현이의 56kg 플러스 4kg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근데 현장에서 강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이번 7경주.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요놈이 대가리 직전에 안 갔어요. 조철은 뭐 경주 끝나고 제가 추천한 거안 들어왔다고 안 갔니 어쩌니 핑계 안 됩니다. 다 객관적으로 경주 다 끝나고 다음 팟이 나올 때 냉정하게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김동수 기수가 초반에 말머리가 조금 어설프게 했습니다. 자,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자, 이번 경주 2주 만에 출주를 한 10번마 제마특급 대가리급 마필이고요. 5번마 선오브썬더가 직전에 아쉬운 모습, 문세영이 안토니오 다 타고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7월 21일 이현정이가 탔던 그 모습 그대로 이현정이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18조에서 다시 한번 이현정이 태어났는데, 자, 이번 경주 강력하게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배당권에서는, 자, 직전 경주 우리한테 한구라 때려줬던 임기현이가 기승을 했던 1번마 우대령이, 자, 1번 게이트에 조상범이가 탔습니다. 이건 뭐 죽자사자 무조건 선행출라이 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7번마 금로열이 더더욱 전개가 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마 우대령 때문에. 거기에 외곽에 코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2여기에 11번마 라온 한니발도 직전에 승군전 맞아서 아쉬운 3착이었죠. 직전에 편성이 좀 셌습니다. 자, 요런 마필들이고 배당권에 있는 마필들은 북인호 기수의 3번마 뭐 에이스캠트라든지 누가 뭐래도 용근이죠. 또 6번마 백두의정상 직전에 호전세 걸음을 보여줬고 또 발주만 잘 나오면 한방 배당 터뜨릴 수 있는 박태종 기수 12번마 헤들메라는 마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마 금로열 인기 대가리, 너나 많이 사세요 하고, 와도 후착이고, 와도 방어밖에 안 된다. 자, 부담 중량 56kg 가지고,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건좀 영어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7번마 금로열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말씀드린 놈 중에 한 놈, 시원하게 한 방, 갖다 배당으로 때릴 테니까,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8경주하고 11경주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주 상황을 한번 내야죠.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300 핸디캡이고, 자, 이번 경주 짭짤한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결국 8경주도 직전에 우리 단톡 막건으로 한구라 줬죠. 조철과 라이브 함께하는 우리 팀 오영렬 기자가 추천을 했던 4번마 로드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직전에 선행 받고 끝에 가서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렇다면 4번마 로드반이 왕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이 바로 뒤에 달러박스 그려 있죠.
자, 결론은 뭡니까? 4번만 로드바니. 제가 볼 때는 직전경주 끝걸음이 그닥성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뒤에서 날라오는 놈한테 사정없이 잡히면서 약간 스는 걸음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 경주거리가 100m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도 3.5kg가 늘었어요. 물론 덩어리가 크고 잘생긴 놈이기 때문에 뭐 56kg 정도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두 번밖에 없는 놈입니다. 약간 어떤 놈이 갖다 비빈다든지 압박받는다든지 경주거리가 늘은 거 직전에 가서 또땅팔 경우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너더라도 무조건 대가리 놓고 갑니다. 4번마 로드바는 지금 보니까 전대 종합지 올 대가리예요. 좋습니다. 뭐 나머지 2번마 돌아온 뽀빠이도 1억 넘는 마필이죠. 이거 뭐 아낄 이유 없는 마필이고. 7번마 블루키톤, 8번마 문학 엠파이어, 9번마 소울 메리트 다한 가닥씩 할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조철이 볼때 이거 4번마 로드반 직전 경주에 올려면 쌍대가리가 왔어야죠. 끝에 요만큼 따였어요. 1200에서. 자, 부담 중량 올라갔고 경주거리 늘었고 와도 후착입니다. 그래서 자, 요 4번만 로드바를 때려잡으러 갈 쌍승식까지 노릴 그놈이 바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메인 승부의 달라박스 대가리다. 자, 이런 거는 역상승식, 쌍승식까지 한번 노려가면서. 자, 4번만 로드바는 또 배팅권에 가져가지만 로드바이 부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배당 두 마리까지 안고 갑니다.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한번 넣고 예측권 20장 벤싼데. 자, 상한가방 시원하게 지지러 갈 테니까.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상한가 함부로 하시자고요. 자, 8경주. 현장 예선 꼭 참고 들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의 1200 핸디캡.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찾아가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마 MJ 파워, 5번마 페네트로, 3번마 MJ 파워가 선행가고, 5번마 페네트로가 따라붙고, 땡땡 굳어서 대길이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없죠. 한 마리 노리는 놈이 있는데, 3번 MJ 파워냐, 5번 페네트로냐, 이거 두 놈이,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할 텐데, 둘 중에 한 놈은 조철이 좀 약하게 본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한 놈! 대가리 세워놓고, 한 10배 정도가 나올 것 같아, 조철이 한 방으로 노리는 놈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게 올라와 있고, 훈련시 모습도 조철이 눈가리로 한두 번, 세 번을 확인을 했는데, 앞에 가는 놈들 둘 중에 하나 때려잡으러 갈한 놈! 현장에서 여차하면 그놈을 아예 대가리 놓고 두 방으로 갈길 수도 있는데 현재는 3번마 MJ 파워나 5번마 페네트로나 둘 중에 한 놈을 조철이 좀 약하게 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놈에 붙여서 한구라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조질라 그러는데요. 제가 볼때 배당판이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0배 정도 나오는 놈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려 조질 테니까 11경주 2등급 1200 단거리입니다. 땅 하면 경주 끝나죠. 단거리라고 무조건 선행마 갖다 꽂는 거 아닙니다. 안쪽에 1번 문학 아리아리, 3번 MJ 파워 두 놈이 만약에 비비면 3번만 MJ 파워도 나가 떨어질 수 있고 3번만 MJ 파워가 경주를 빨리 끌고 뒤에 따라올 수가 없으면 5번만 페네트로 같은 게 꺾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암튼 둘 중에 어떤 놈이 꺾어지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깔끔한 놈, 배당 나오는 놈, 아나짜리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11경주. 자, 전국의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자,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걸할 테니까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제주도 때려 먹으러 가야죠. 제주. 조철이
제주도 내려갔다가 수요일 날 올라왔다 그랬죠. 금주 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내용도 많이 받았고, 조철이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 오늘 뭐, 16회짜리 장학 한 방 때려 먹긴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죠. 오늘 토요일 날 한 그람 마저 하시자고요.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핸디캡. 자, 제주 2등급, 아, 제주 2경주.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건데요. 자, 대가리가 직전에 이빨 가서 아쉬움을 남긴 4번마 노을 질주가 대가리를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또 승부처로 갖고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4번마 노을 질주가, 뭐 상대 마필들이 좀 덜덜합니다. 덜덜하기 때문에. 4번만 노을 질주가 다시 한번 대가리 칠 수 있지만, 자, 이번 경주 노을 질주를 때리러 갈 한 놈 짱승시까지 승군한 다음에, 4등급으로 승군한 다음에 이제 경주 거리 적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대가리는 4번만 노을 질주가 팔리지만, 제가 볼 때는 요번 경주 기승기소 교체 딱 해놓고 힘이 늘어나고 있는 만만한 놈, 4번마 노을질주 정도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쌍승식의 대가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한 놈,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제주 2경주 쌍승식까지 뒤집어서 한방 지져먹기 승부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제주 2경주다. 직전 경주 최선 전개 이빠이 한타 부족했던 4번마 노을 질주를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자, 이제 경주거리 적응 다 했고 힘차 오르고 있는 한놈, 기승기수까지 교체해놓고 본격 진카승부 예고하고 있는 한놈,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치질 테니까, 자,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상한가 갑시다.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야야, 요거. 자, 불빛 부활 명인왕제 5번 6번이죠. 5번 6번 땡땡 대길이 팔리고 있습니다. 5번마 불빛 부활이 좀 기복이 있죠. 10월 12일날 강수환이 대가리, 직전 12월 7일날 이준호가 대가리, 그런데 그 중간에 빵꾸모치 된 거는 강수환이 준호가 타고 인기만 팔리고 자빠졌고, 약간의 기복이 좀 있고, 직전 경주 앞전 전개를 좀 편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끝걸음 대가리 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자, 6번만 명인왕제도 출주 공백이 좀 있죠. 출주 공백이 좀 있고, 재검시 모습은 좋았는데 훈련도 열심히 해놨고, 아무래도 출주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5번 6번 6번 5번 얘네들이 대끼리 팔리는데, 요거 두 놈을 깨러 갈 한 놈이 있습니다. 요거 두 놈을 깨러 갈 한 놈. 자, 이게 종합 사전 인기도 보니까 상당히 안 팔려. 출마 투표에서 얘가 뭐 어디 이상이 있어서 지금 얘는 공백이 있는 게 아니고, 출마 투표에 떨어져가지고 꾸준하게 훈련을 해놨는데 상태도 좋고, 등짝도 좀 딜딜하고 출주 공백도 좀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얘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아나짜리 한 놈. 요 놈이 바로 5번, 6번, 6번, 5번 대끼리 막권을 깨러갈 조철의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만관의 한구라를 때려줄 달러박스 대가리다. 그놈을 한놈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는요 아마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지금 5번 6번이 최저배당으로 가도 아마 최저배당 평균이 높을 겁니다. 한 5배 6배 정도 갈 것 같은데, 자, 이번 제주 4경주 재밌는 배당으로 예측권 24 벤스한테 또 때리고 갈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조철의 주특기 메인 승부 A급 승부
시원하게 완장으로 상한간방 지져 먹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2월 2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경마 예상 모두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께 내일 토요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2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2경주 꼭 참가하셔가지고 같이 항구를 하셔야죠. 먹어도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2경주 오늘 조금 일찍 제가 승부처를 잡았기 때문에 예, 2, 5, 7, 8, 11 2, 5, 7, 8, 11 예, 제주교차는 2경주와 4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 초반에 2경주, 8경주, 11경주 예, 제주교차 4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예, 나머지 일반 경주도 오늘 토요 경마 먹을 콩이 있는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예, 아마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이제 12월 21일 토요 경마 조철 스타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예, 방송 마치기 앞서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신청과 종 모양이 그려진 알람 신청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9년 12월 2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조철도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